자,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뭔가 네. 좀 거창하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거 어렵죠.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시작부터? 저도 조금 걱정스럽습니다만. 네. 이제, 예, 조금 한국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네. 준비해 봤습니다. 한국에서 주역이 어떻게 이제 펼쳐져 나갔냐를 알려주는 건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보통 이제 주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동양의 고전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 것일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주역을 공부하면서 주역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에서 온 이제 고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국 문화 또 한국적 정체성, 한국 땅에서 이제 주역을 한다는 것은 주역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역을 공부하면서 또 동양 철학의 다양한 고전들을 공부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다문화 시대에 솔직히 한국적인 것을 말한다는 게 솔직히 조심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제 다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이 어떤 로컬리티가 가진 정체성에 대한 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여행을 하거나 살아본 외국인들 만나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만이 지닌 독특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한국은 우리 학술대에 하건 아니면 사람들 만나건 외국인들이 가장 신기했던 게 한번 만나면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걸 항상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2차, 3차 그냥 헤어지기를 되게 아쉬워하는 문화도 있을 거고요. 한국만이 지닌 독특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게 부정적인 건또 긍정적인 건 간에 한국적인 것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 초에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면서 굉장히 한국 영화에 대한 또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K-POP을 비롯해서 한국의 고전 음악을 재해석한 음악들이 또 세계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생충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적이지만 전 지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 또 한국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한국적인 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아주 고대로부터 찾아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은 바로 통일신라 시대의 대학자였던 최치원의 언급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대학자였던 최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명한 도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최치원이 남긴 낭랑비서라는 비문에는 이 현명한 도가 풍류다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에는 그러니까 유교, 불교, 도교, 다양한 종교들이 사실 외래에서 들어온 것이지만 그 요소 자체를 이미 우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죠. 최치원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현명한 도에 유교, 불교, 도교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뭐 효도라던가 또 악한 일은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문화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외국에서 다양한 종교나 문화, 기술 등이 들어오는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외래에서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뭔가 한국적으로 변화시키는, 한국적으로 만드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 이것을 최치원이 이제 현명한 도라고 표현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마주했던 기독교 문화와 저는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기독교 문화를 맞이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기독교 문화를 보면서 굉장히 그 한국의 땅에 내리면서부터 굉장히 십자가도 많고 또 그런 모습들 보면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한국적으로 만드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국적인 것의 이제 특징을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한국적임의 이제 특징 가운데 하나로 이런 전통 한국 철학이나 동양 철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특히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 인간 세계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성리학은 우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에 대해서 다룰 때도 이 거대한 우주 속의 일부분으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한국으로 성리학에 들어오게 되면 인간의 마음, 물론 우주론이나 뭐 그런 질서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인간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인간이 그러한 어떤 그 우리가 배운 철학적 원칙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까라는 인간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철학이 들어오게 되면 인간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물론 중국의 성리학에서도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뭐 본질,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또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수양을 어떻게 할까라는 문제에도 관심을 갖지만 한국으로 성리학이 전해지면서 더더욱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는 뭐 성리학만의 특징이 아니라 한국 전통 철학의 특징으로도 이야기되곤 합니다. 즉, 하늘과 땅의 중심을 잡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뭔가 굉장히 인간으로서의 책임감, 주체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주역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주역은 한국인들이 아주 예로부터, 고대로부터 매우 사랑했던 고전 중에 고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굉장히 원로 교수셨고,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유승국 교수님은 삼국시대부터 주역을 최고의 원리가 담긴 최상의 경전으로 여겨져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삼국시대 이야기하면 우리 불교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삼국시대부터 나라 교육, 나라에서 하는 국학 교육의 중심은 이제 유가 교육, 유교식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교식 교육에서 제일 경전으로 삼았던 게 바로 주역이었던 것이죠. 물론 중국에서도 경전 순서를 이야기할 때 주역을 앞에 놓습니다. 왜냐하면 주역은 이 세상의 우주에 대한 원리, 자연에 대한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머리에 두었지만 송나라 때에 이르러서야 이제 성리학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주역이 사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주역을 제일 경전으로 하면서 굉장히 주역에 대한 관심이 또 애정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학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다산이나 태계도 주역을 상당히 애정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많은 학자들이 말년에 특히 이제 주역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생을 마무리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주역은 상당히 다양하고 한국에서 창의적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한국 문화의 특징이 뭘까? K-POP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 한국적인 한류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주역에 대한 그 이야기 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역을 상당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읽었던 한 인물로 오늘 성이심의 인혁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보면은 여기에 보면 딱 눈에 띄는 거 있잖아요. 인혁에 보면 인자가 사람 인자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에 대해서 한국 이제 철학자들이 한국 철학에 이제 되게 관심을 가졌던 게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근데 성의심의 인이어께서 보면 사람 인자가 딱 들어가 있죠. 성의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1682년에 태어나서 1739년에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가 태어난 때는 조선시대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큰 전쟁을 겪은 이후에 사회적으로 조금 혼란에 휩싸여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절의가 중요하냐, 뭐 의리가 중요하냐, 현실이 중요하냐, 뭐 이런 정치적인 이제 논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다양한 이제 논쟁들이 존재했던 시기였습니다. 또 그런 전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많이
기여를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도 그렇게 이제 녹록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성이심은 사실 관직에 진출하거나 이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야에 묻혀서 주역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자신이 살던 시대에 대해서 성이심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대의 운세가 자주 변하고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지조가 생각에 따라 수시로 변해서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이 없어지고 어지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참 와닿습니다. 한 마음이 혹 잘못되면 백 사람의 눈물을 불러오는 것이니 온 나라 백성이 모두 편안함이 한결같은 마음의 바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성의심은 인간의 마음에 주목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듯이 뭐 하나쯤이야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한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면 백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한다라고 하면서 성의심은 인간의 마음이 가진 엄청난 작용,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로 향하느냐가 주위 사람들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세상을 도탄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성의심이 쓴 책이 바로 사람 인자를 쓴 인역입니다. 주역이라는 것을 아예 그 주역의 그역 앞에 사람 인자를 붙여서 사람의 역 인역으로 발전을 시킨 겁니다. 성의심은 이렇게 인역을 정의했습니다. 역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는 하늘의 변화인 하늘천자를 써서 천역, 또 하나는 주역은 이러한 그풀 줄기를 말려서 이렇게 점을 칩니다. 그 50개로 이제 점을 치는데요. 그 이제 점치는 도구였던 대나무 삼가지로 만든 대나무 죽자를 써서 주역.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 인자를 쓴 인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의심은 역을 천역, 주역, 인역의 세 가지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인역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의 도는 흩어지면 천하의 모든 일들에 있지만 자연의 원리, 변화의 원리는 이 세상 모든 사물, 사건, 모든 것에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아지면 한 사람의 덕행과 마음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만이 그 자연의 변화의 원리, 우주의 변화의 원리를 밝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역의 원리라는 것이 하늘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점을 치는 도구인 그런 상가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으로 이제 주역이 들어오면서 성의심에 이르면서 하늘의 원리가 아무리 이 모든 사물과 일에 깃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 관건이라고 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성의심이라는 사람의 이력은 참 독특합니다. 그는 나주 금안동에서 태어나서 18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1722년 41세 때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고부의 반곡이라는 곳으로 옮겨옵니다. 여기에 보면 반곡의 곡자는 계곡 곡자인데요.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제 막 쳐봤어요. 그 고부 과거에 이제 정읍에 있었던 고부 지역 요 반곡이라는 반곡리라는 옛 명칭을 가진 곳을 쳐보니까 뭔가 되게 산속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선비 일곱 사람과 함께 이웃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즉 작은 공동체를 꾸몄던 것이죠. 그 마을은 처사촌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은거하는 처사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해서 처사촌이라고 일컬어진 거죠. 이러한 동양 철학의 이제 그 굉장히 대학자인 금장태 교수는 아마도 성의심을 중심으로 해서 학문의 뜻을 둔, 학문의 뜻을 같이 하는 선비들이 함께 모여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작은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가끔 이 성희심이라는 사람이 유명했는지 가끔 이제 이 시기에 유학자들의 이제 행적을 담은 내용들 찾아보면 가끔 뭐 성희심 찾아갔다, 처사촌에 찾아갔다 이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아마도 성희심은 당시에 은거에서 살지만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떤 그 존경을 받던, 특히 주역 방면에서는 특히 존경을 받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심은 58세로 생애를 마쳤는데요. 그가 죽기 한해 전인 1738년 7월에 부인과 아들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꿈에 내가 죽는 날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날로부터 병이 깊어져서 한 해를 지내고 다음 해인 1739년 11월 12일에 고부 반곡이라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형 외에도 몇 가지 글을 그가 남긴 것으로 여겨지지만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형이라는 책이 대체 뭐길래 지금 이렇게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성희심의 인형이라는 책은 참 독특한 책입니다. 주역의 음양, 팔계를 인간의 몸과 마음, 감정에 빗댑니다. 음양 팔계라는 게 사실은 우주 자연의 원리인 거죠. 근데 그걸 인간으로 끌어내려서 인간의 몸, 마음, 감정으로 각각 그 음양과 팔계를 해석해내는 것이죠. 또 64계를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상들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 이제 성희심의 역학사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역의 음양과 팔계, 64계 등을 인간의 마음에 견주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굉장히 구조화해서 체계적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음을 인간의 몸, 양을 인간의 마음에 견주어 보았습니다. 성희심은 주역을 통해 우리 마음, 주역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본성을 자각하고 또 어떤 삶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철학에서 하늘과 땅의 중심을 잡는 인간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얘기는 인간의 실천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한국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왕조가 막 500년씩 가고 이런 나라가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또한 철학이 들어오면 그저 이제 중국만 해도 굉장히 철학의 이제 패러다임이 금방금방 바뀝니다. 사조가 바뀌는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불교가 한번 들어오면 쭉 가고 유교가 들어오면 굉장히 길게 가죠.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뭐 우리가 관념적으로 또 그냥 머릿속에서만 하는 철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이 가진 그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중심, 인간 철학의 의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음이고 마음이 양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서 형체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는 원리가 있지만 결국은 그 원리를 원리가 깃든 그몸 하나하나를 잘 자라나게 하고 한 생애를 살게 하는 것은 땅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과 우리의 형체 이런 것들은 우리는 땅 위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일 거죠. 땅의 상징은 음이기 때문에 음이 인간의 마음과 연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가요? 사실 보이진 않죠. 보이진 않는데 내 마음을 압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밝게 빛납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 수도 있고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늘의 온갖 이치가 우리 마음 안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텅 비어 있고 빛나고 밝은 양과 연관됩니다. 양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늘 우리 올려다보면은 하늘은 텅 비어 있다.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동양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텅 비어 있고 땅은 꽉차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텅 비어 있지만 어떻습니까? 해가 나오면서 밝고 우리는 그 빛을 너무나도 느끼고 힘들었다가도 잠깐 햇볕을 쐬면 굉장히 그 다시금 뭔가 생명력이 돋아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은 꽉차 있는데 땅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자라나고 있죠. 그게 우리 몸도 물질도 이제 꽉차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음에 빗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이 음이냐 양이냐 이 부분이 아니라 이텅 비어 있는 것과 가득 찬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주역 개사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음이고 한 번은 양인 것을 일러 신이다. 여기서 신은 귀신 신자 할때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음과 양, 이 둘이 생기발랄하게 서로 작용하고 변화하고 그런 모습이 바로 신인 것이죠. 동양의 신은 참 재밌습니다. 점차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신의 모습을 생기발랄한 생명작용 속에서 발견하게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생기발랄한 작용 중에 하나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동양 고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마음이라는 게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종잡을 수 없다가도 이 마음이라는 녀석이 또 신기하게 누군가 서로 마음이 서로 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와 나를 넘나들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또 그러다가 마음이 또 다운되면 어떻습니까? 몸이 한없이 처지다가도 마음이 업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다시 생기 있게 살아나게 합니다. 참 마음을 살펴보면 참 신통방통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겠지만 일제강점기의 어느 역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곧 신이다. 그러니까 그 신이라는 것이 그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이 곧 신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음과 양에 빗댈 수 있는 인간의 몸과 마음 간의 관계입니다. 성의심은 몸과 마음이 음과 양으로 서로 상대방 안에 몸은 마음에, 마음은 몸에 자신의 집을 감추어 두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것도 참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의 집이 있고 마음도 몸의 집이 있는 것이죠. 몸의 움직임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의 움직임이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의심이 그 처사촌에 이제 이웃하던 7명의 선비들과 살면서 이들은 아마도 음거하면서 살았지만 이러한 수양을 직접 하면서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아마도 주역을 살아냈을 건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의 인역 속에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의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몸이 부지런히 움직이면 그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번거롭게 요동치면 그 몸이 나태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이 반드시 방탕해지고, 마음이 편안함과 고요함을 얻었으면 그 몸이 반드시 부지런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움직임과 고요함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성의심은 어떤 득도의 경지에 이른 정말 이런 주역을 삶에 그대로 묻어나서 살아가는 성인의 경우에는 몸과 마음을 서로 교류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면서 이 둘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보면서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면 몸이 부지런하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몸이 부지런히 움직이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을 성의심의 감정에 대한 언급, 특히 우리가 공경하다, 경건하다 할때 경자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실 성의심 인역의 가장 재밌는 점은 8개를 감정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 모두 보셨죠? 저 그거 보면서 와, 너무 감탄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였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는 5가지 감정이 등장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슬픔이, 기쁨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의 5가지 감정인데요. 다양한 감정 중에서 이 5가지만 가장 이제 표현하기 좋고 그 스토리와 부합한 이제 5가지 감정만 출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감정은 이제 표정을 연구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 폴 에크먼에게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폴 에크먼은 굉장히 재밌는 질문에서 연구를 시작하죠. 인간은 우리도 누군가 웃을 때 보면 저 사람이 진심 어린 웃음인지 영혼이 담겨 있는지 영혼이 빠져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폴 에크먼은 인간이 어떻게 진짜 감정, 진짜 웃음, 가짜 웃음을 알수 있을까라는 데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죠. 근데 실제로 인간이 우리가 정말 진짜 감정을 느낄 때 얼굴에 움직이는 근육과
가짜 감정을 느낄 때 움직이는 근육이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 안에 있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서로 티가 나죠. 누군가 기분 안 좋고 되게 힘들 때는 딱 보면 알죠. 무슨 일 있냐고 우리 물어보죠. 그런 것처럼 아, 이 감정이 겉으로 나온다는 데 이제 근거해서 인간의 감정을 이제 연구하게 됩니다. 에크먼은 인간의 기본 감정으로 분노, 혐오, 공포, 슬픔, 기쁨, 놀람이라는 것을 이제 꼬집어내기도 했습니다. 동양에서도 아주 고대로부터 인간에게는 7가지 기본 감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요?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희노, 애구, 애오, 욕.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워함, 욕심의 7가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8개에 빗댔을까요? 지금 감정이 7개인데 8개는 말 그대로 이제 숫자 8개입니다. 그한 가지는 바로 성이심은 그 공경, 경건함을 뜻하는 경자를 넣습니다. 성의심은 기쁨은 택계, 뭐 굳이 개를 모르셔도 그냥 아 그랬구나라고 이렇게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기쁨은 택계, 분노는 진께, 슬픔은 손께, 두려움은 니께, 사랑은 건께, 미워함은 간께, 욕심은 감께에 빗대었는데요. 근데 주역의 8개는 8개입니다. 전통적으로 알려져 왔던 이제 7정, 그러니까 7가지 인간의 기본 감정에다가 성의심은 경건함 혹은 공경함으로 풀이되는 경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곤깨, 땅을 상징하는 곤깨에 배속시키게 되는 것이죠. 곤깨와 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함을 감정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경건함, 공경함을 감정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성의심도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서 7가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동양사회에서 글 쓰는 방식,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문자답합니다. 혹자가 물었다. 혹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묻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거죠. 성의심도 이런 질문합니다. 근데 경건함이 감정인가? 라고 누군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라고 하면서 경건함이야말로 7가지 감정을 단속할 수 있는 관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히 몸을 경건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이라고 하면 뭐 생각나나요? 우리 아 뭔가 사람이 공손해 보이고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성리학 단계에 이르게 되면 경공부라고 해서 경은 수양 공부와 연결이 됩니다. 경이라는 의미는 주일무적입니다. 주일무적은 집중한다는 의미, 주, 일, 하나죠. 하나에 집중해서 무는 없을 무입니다. 적은 갈 적자입니다. 하나에 집중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경건함의 뜻입니다. 이그 성리학의 전통, 유교의 전통에 또 수양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유교 전통의 이제 수양법, 성리학의 수양법의 특징은 어디 산에 가서 이렇게 뭐 대나무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매 일상 속에서 행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밥 먹을 때는 그 밥에 집중하는 거죠. 몰입하는 겁니다. 밥 먹는 거에만 몰입하는 것이고, 걸을 때에는 내가 걷는 것에만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하나하나의 행위,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순간순간에 몰입해서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의심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군자라는 이제 그 육아에서 우리 동양 전통에서 이제 어떤 그 삶으로 실천해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군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군자는 경건하지 않음이 없으나 몸을 경건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몸을 경건하게 하지 못하면 그 뿌리인 마음까지 상하게 할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몸을 경건하게 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입에서 내뱉은 말은 진실하고 믿음 있게 하고 또 모든 행동을 경건하게 하고 음식을 삼가고 절제하고 글씨 쓰거나 무엇을 할 때에도 바르게 하고 또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걸을 때에는 안정되게 하고 매 순간 걷고 말하고 먹는 그 순간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몸이 자신이 마주한 순간순간 네, 몰입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몸을 경건하게 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의심은 하나에 집중해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사물에 대응하면서도 뭔가 거기에서 오는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관계에 의해서 내가 혹여 그 미혹된 데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매 순간을 경건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뭐,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마음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의심은 몸을 이렇게 경건히 하고 내가 처하는 매 순간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면 마음도 저절로 즉 고요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몸은 매 순간순간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태하지 않고 이제 부지런하고 이제 그 순간순간에 몰입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반대로 이제 고요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잠깐 동안 성의심의 인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 동양의 고전이었던 주역이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인간의 마음으로 익혀지고 인간의 어떤 몸과 마음 간의 관계 또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삶에 관한 지혜로 이제 전개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역에 대해서 소개하면서도 우리가 한 번쯤 자부심을 갖고 또 우리 삶에서 한번 또그 의미를 생각해 볼 만한 또 한국 유학의 좀 독창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또 발굴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또 멋지게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또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런 독창적인 연구들을 가지고 할수 있었던 것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이제 한국에서 이 주역에 관한 연구들이 더 독창적이고 새로운 쪽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데 또 우리 안 박사님의 멋진 기여 함께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